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의 페리빌 남동쪽 104km에서 오늘 오후 3시 15분 47초에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 32.2km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7월 22일에 페리빌에서 7.8의 같은 페리빌입니다.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8km. 작년 같은 경우는 페리빌 남남동쪽 99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이바라키현 4.1의 강진입니다. 그리고 지바현의 4.3. 지금 일본 뭐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보십시오. 지바현 다 이 도쿄 근역입니다. 나가노 여기 말씀드렸죠. 나가노 최근에 나가노에 계속해서 지금 그 뭐죠? 군발 지진. 지금 계속해서 후쿠시마에도 지진이 나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시카와 그다음에 아이치, 가나가, 도쿄, 사이타마의 이 저기 삼각형 패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